2학기 중간고사예요. 참, 우리 중간고사를 안 봐요. 좀 안타깝네요. 자, 이야기를 간추려요라는 거네요. 이야기에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이야기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사건이에요. 사건을 어떻게 흐름을 파악하냐. 그죠? 이야기에 나타난 인물 사건 배경을 찾아볼 거예요. 그죠? 인물이 누가 나오고 배경이 어떤 건가? 그죠? 사건이 뭐야? 주어진 배경에서 인물이 벌이거나 인물에게 일어나는 게 사건이죠. 일어난 사건을 차례에 맞게 정리할 거예요. 차례에 맞게. 배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물이 배경이 어떻게 바뀌겠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겠죠? 시간도 막 그러겠죠? 인물이 한 일을 찾아볼 거예요. 이야기에서 사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또각 시간 장소에서 인물이 한 일을 함께 파악할 거예요. 그죠? 시간 장소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죠? 그거에 따라서 한 일을 함께 볼 거예요. 교사용에 있는 거 뭐라고 써있나 읽어볼까요? 사건의 흐름. 인물에게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발생돼요? 어떻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의 과정이에요. 사건. 자, 이야기를 읽고 내용 간추리는 방법. 자, 일단은 중요한 사건을 찾아야 되겠죠. 간추리려면. 그죠? 간추리는 거야. 우리 간추리는 거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해줘야 되겠죠. 또, 시간하고 공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연결할 거예요. 또, 사건을 쭉 연결을 해면은 뭐가 되는 거야? 간추려진 거지? 맞죠? 드라마를 보고 사건을 그죠? 중심으로 간추리게 볼 거예요. 우리 엄마랑 같이 드라마 보다가 우리 인물의 표정과 몸짓을 보면 뭐를 알수 있지? 인물의 마음을 어떻게 알수 있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짐작하는 거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말투를 통해서도 인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리다 보면 뭐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간추릴 거예요. 정확하고 간결하게 줄거리를 말할 수 있어. 그죠? 어저께 드라마 어땠어? 그러면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그지? 쭉 얘기해 줘야 되겠지? 간단하게. 어려운 낱말의 뜻을 찾으며 이야기를 읽고 내용 간추려 써보기 볼게요. 어려운 낱말은 딱 나오면 잘 모르니까 어려운 낱말이겠지, 그지? 딱 봐서. 뜻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우리? 일단은 짐작은 해봐야 되겠죠? 또 짐작해보고 저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비교해 볼 거예요.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물의 마음은 어떠하였을지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울보 바보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갚은 고목이 있어요. 그죠? 여긴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간추려 봤네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있어요. 인물의 마음을 우리는 아네요. 사건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신기한 사과나무라는 게또 나오네요. 국어 활동이 나오네요. 책좀 줘볼래? 앞에 보고 하자. 어저께 똑같이 할 거예요. 문제 빠르게 정리할 건데요. 이 국어는 읽는 게 있었어요. 좀 까다롭지요? 이야기에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이야기에 나타난 인물, 사건, 뭐죠? 사건이요. 사건이 빠졌죠?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사건. 이야기를 읽고 간추리는 방법이에요. 그죠? 등장인물이 한 말을 간추리면 이게 간추려주냐? 말이 너무 많죠?
가장 재미있는 문장을 찾음? 아니요. 중요한 사건을 연결하면 돼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순서에 따라. 그죠? 맞아? 여기에 동그라미가 가야 되겠네요. 드라마를 보고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릴 때, 그죠? 인물의 마음을 짐작 어떻게 하니? 뭐 옆에 있었죠? 인물의 뭐? 뭐? 표정이나 몸짓. 그죠? 표정이나 몸짓. 어떻게 살펴보죠? 살펴본다. 다음 이야기 기차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몇 부분으로 나눌지, 각 부분에서 일어난 중요한 땡땡을 찾는다. 중요한 땡땡을 차례로 이으면 줄거리가 되는 건 뭐예요? 사건이겠죠. 맞아요? 한번 읽어보죠. 자, 울고 바보 이야기가 있어요. 울고 바보 이야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옛날 어느 마을에, 요거는 뭘까요? 배경이 되겠죠? 그죠? 무서운 병이 돌았대. 사건이죠? 무서운 병이 돌았대. 사건이 중요한 거죠. 무슨 병인데 그렇게 무섭냐고. 그런 병이 있어. 눈알은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가슴은 얼음덩이처럼 꽁꽁 얼어붙는 병. 그래서 서로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이야기도 안 나누고 누가 곁에 오기만 해도 싫어서 몸서리가 나는 병인데 이 돌병이 마을을 덮친 거야. 그죠? 이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맞죠? 증상이 저래요. 이렇게 되자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서 마을 어르신 노릇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는 걱정이 태산 같아. 별수 없이 할아버지는 길을 떠나시기로 했어. 사람들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약을 찾아 나서신 거지. 새벽에 일어나 문밖을 나서는데 노새 한 마리와 반딧불 하나가 따라 나서. 혼자 간게 아니네. 누가 갇힌 거야? 노새랑 반딧불이, 그죠? 얘네가 따라 나섰어요. 노새는 수레로 돌을 나르다 크게 다쳐 다리를 몹시 절름거리는 늙은 노새야. 반딧불이는 꽁무니에 매단 불이 희미하다고 동무들에게 놀림감이 되어 외톨이가 된 애이고, 그죠? 반딧불이가 앞장서서 날고 노새가 할아버지를 태우고 절름거리면서 길을 떠났어.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시는 때 어디나 마찬가지야. 무서운 돌림병이 온 나라를 휩쓸어 모든 마을이 다 텅텅 빈 것처럼 손님이 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어디나 마찬가지야라는 건 뭐냐? 다 돌림병이 돌았다라는 거죠. 그죠? 할아버지 일행은 어느덧 깊은 산 속에 접어들었어. 시냇물을 건너는데 때마침 봄이어서 시냇물에 연분홍 꽃잎이 떠내려와 참 곱지. 오랜만에 노새도 시냇물로 목을 축이고 반딧불이도 풀잎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고운 꽃잎 사이로 뭐가 떠내려오네. 눈여겨보니 댄잎으로 만든 조그만 배야. 할아버지 일행은 시냇물을 따라 위로 올라갔어.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거지. 여기가 어디겠지? 이건 뭐예요?
배경이죠, 배경. 무슨 배경?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시간적 배경은 아니에요. 한낮인데도 숲이 우거져서 어찌나 깜깜한지 반딧불이가 꽁무니에 희미한 불을 다시 달아야 했어. 노새도 숨을 헉헉 대면서 절름거리는 다리를 한참 만에 다시 떼어놓곤 했어. 갑자기 앞이 환해졌어. 숲 사이로 둘러싸인 빈터가 보이고 시냇가에서 댄잎으로 배를 만들어 물에 띄우고 있는 애가 있어.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노새에서 내리자마자 그 애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더니 늙은 노새의 절름거리는 다리를 꼭 붙들어 안고 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조그맣게 부르짖어. 불쌍해, 불쌍해.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노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기운이 빠져 있었는데 그의 눈물이 다리를 적시자마자 다시 기운이 솟아나는 거야. 그리고 절름거렸던 다리도 멀쩡해졌어. 대박이죠? 다음에는 반딧불이를 손바닥에 놓고 또 울음을 터뜨려. 불쌍해, 불쌍해. 얼마나 외로웠니? 지금도 동물들이 보고 싶지? 눈물이 반딧불이 몸에 떨어지자 반딧불이 꽁무니에서 갑자기 별빛처럼 초롱초롱한 불빛이 되살아났어. 라고 되어 있네요. 재미있네요. 빨리 한번, 원장님 원래 이 본문 안 읽어줬었는데 한번 착하게 살아보려고 읽은 중이에요. 편하지요?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세 글자, 세 글자. 땡땡땡이 온 마을을 덮쳤다고 돌림병이에요. 돌림병 무서운 병이 돌았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반딧불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반딧불이는 빛이 약해가지고 그지? 외톨이였죠. 무엇을 찾아 떠났어? 쓰라고 그랬는데 찾았을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죠. 이런 병이 있어서 뭐예요? 사람들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약. 그죠? 저기 있기 때문에 있으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았죠? 없으면 뭐 조금 개조해서 쓰면 되고요. 할아버지 일행이 깊은 산속 시냇물에서 본 것은 뭐죠? 이거 봤죠? 댄잎으로 만든 조그만 배를 봤죠? 댄잎은 대나무 잎을 얘기하나 봐요. 그죠? 그거 잘 접으면 배가 되나 보죠? 글 2의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어디 있니? 한번 봅시다. 시냇물에 연분홍 꽃. 그죠? 겨울은 아니겠네. 가을도 아니고. 또 뭐가 있어? 이걸로 본단 말이야? 반딧불이는 지금 이야기이기 때문에 봄 가야 될것 같아요. 얘는 이에서 물어봤는데. 앞에도 봐야지. 이가 지금 별로라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때마침 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봄이
다행이네요. 할아버지 일행이 빈터를 지나 시내가에서 만난 인물은 누구죠? 어떤 아이가 있었죠? 배를 띄우는 아이. 그죠? 사건인데요. 땡땡의 다리를 안고 노새죠. 노새. 노새의 다리를 안고 노새. 노새가 뭐더라? 노새랑 당나귀랑 달라. 조그마한 건데 엄마 아빠가 틀린 거야. 하나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가보자. 우리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어? 말과의 포유류라고 되어 있죠. 노새는 새끼를 못 낳는데요. 당나귀는 당나귀네. 이렇게 생긴 건데요. 당나귀. 노새는 이 과학에서 염색체라는 거를 배우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과학 시간에 그 염색체 수가 이상해 가지고요. 일단은 새끼를 못 낳아요, 노새는. 알았죠? 다리가 짧은 애들이에요. 힘은 세요. 아이는 반딧불이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울었어요. 반딧불이 불빛이 되살아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눈물이에요. 이건 쉬웠네요. 다음 거 보자. 가방 들어주는 아이. 얘가 목발 짚고 있네요. 선생님께서 영태기와 집의 방향이 같은 서구에게 몸이 불편한 영태기의 가방을 들어주라고 그랬어요. 얘가 서구인가 봐요. 서구. 그죠? 영태기. 귀찮아 했어요. 영태기는 그런 서구가 귀찮아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죠? 서구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은데 영태기의 가방을 들어주어야 해서 축구를 못하죠? 얘가 서구죠? 가방 들어주는 아이죠? 서구가 찰흙을 가져오지 않아서 영태기가 빌려줬어요. 그죠? 얘가 얘한테 빌려준 거죠. 서구는 칭찬을 받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소중한 친구가 돼요. 간단하네요. 그죠? 찰흙 하나로. 그지? 서구는 왜 영태기 가방을 들어주었죠? 선생님이 시켰죠? 그지? 선생님이 시켰어요. 장면 3에서 영태기에 대한 서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3번은 보면 축구장 보고 있죠? 그죠? 맞아요? 원망스럽겠죠? 절대 고맙지 않아요. 미안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흐뭇하지도 않아요. 그죠? 원망스러워. 서구와 영태기가 사이가 좋아지게 된 사건 뭐예요? 찰흙 안 가져와서 그런 거죠? 찰흙이에요. 찰흙. 칭찬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디귿.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준 경험을 생각해서 쓰세요. 여기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예요, 예.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다리를, 이거는 모범답 아니에요. 다리를 다친. 대상은 짝이 참 만만해요. 그죠? 짝을 대신하여. 주번을 한 적이 있다. 주번을 한 적이 갑자기 몸이 불편한 사람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참 좋네요. 편하죠? 힘드냐? 자, 신기한 사과 하나 볼게요. 꼬불꼬불 박윤규 씨가 쓴 거예요. 몸이 일곱 곡의 너머로 봄이 왔어요. 여기도 봄이 있네요. 몸이 토실토실해진 능금동자는 떠나기 전에 오색 복주머니에서 씨앗 하나를 꺼내 땅에 심었어요. 까망새가 투덜댔어요. 피 저가 씨앗 하나날로 뭘 하라고. 이건 아주 특별한 사과 씨야. 욕심만 안 부리면 모두가 맛난 사과를 실컷 먹을 수 있거든. 능금동자는 아리송한 말을 남기고는 꼬불꼬불 일곱 고개를 넘어갔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칠복이 머리통만 해진 사과는 빨갛게 익어 새콤달콤한 향내를 칠성골 가득 풍겼어요. 흠흠. 쳐다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걸 칠성골 사람들은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그러면서도 사과가 딱 하나뿐이라 누구도 따먹지 않았어요. 그냥 다 같이 눈욕이나 하지 뭐. 왜 따먹지 않았어? 사과가 딱 하나뿐이라서 그래요. 그죠? 이러고는 흠흠큼큼 사과 향내만 깊이 깊이 들이마셨답니다. 한가위를 며칠 앞둔 밤이었어요. 까망새가 센돌이와 칠복이를 부추겼어요. 저 사과 우리가 따먹자. 안 돼. 칠복이는 말이 없고 센돌이는 힘껏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두면 새가 쪼아 먹거나 떨어져 썩을 텐데 까망새 말에 샌돌이도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새아이는 딱 하나뿐인 사과를 똑 따서는 누가 볼세라 산비탈 밭두렁으로 쌩쌩 내달렸답니다. 그런데 사과를 땄어도 누구 하나 선뜻 먹지는 못했어요. 샌돌이가 샘무룩하게 말했어요. 능금동자가 욕심만 안 부리면 모두가 사과를 실컷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왠지 능금동자가 어디선가 보고 있는 것 같아. 그죠? 능금동자가 떠나기 전에 땅에 심은 것은 뭐죠? 칠성골 사람들이 사과를 따먹지 않은 까닭은 뭐죠? 하나예요. 아이들이 딱 하나뿐인 사과를 딴 때는 언제죠? 한가위라고 했죠. 사과를 선뜻 먹지 못한 까닭은 뭐죠? 이거는 이야기의 책에 뒤에 이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 일부분만 나와 있는 거.